반갑습니다. 우리 그 불교는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불교의 중심사, 우리는 범불교니까, 범불교니까 불교의 중심사상은 일체유심조 사상이고 또 하나는 불이문사상, 이 두 진리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일체유심조 불이문 도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알리기 위해서 비가 온 날, 비가 싹 깨고 하늘이 청명하고 아주 대기가 맑은 때가 있죠. 맑고 밝은 때가 있죠.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구름이 탁 그치면 아주 맑잖아요. 그런 때가 왔어. 이제 기록에는 꽃비가 내렸다 그렇게 돼. 꽃비가 내렸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상에 올라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신 연꽃 하나를 들어보셨어. 이게 설법이요. 아무 말씀이 없이 연꽃. 들어보시니까 가슴이 빈 것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가슴에 정법 한 장을 전하노라 하셨다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 왜 꽃을 들여보셨을까? 말 없는 가운데 꽃이 일체 유심조 진리를 상징한다. 꽃은 안에서 밖으로 활짝 피어요. 밖에서 안으로 피어가는 꽃은 없죠? 안에 있는 자가 밖으로 발현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꽃이에요. 그죠? 이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이 작용, 이것을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그 생명체한테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꽃도 활짝 피어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데 꽃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안 했지 않아? 응? 사람 마음이라고는 해도 꽃 마음이라고는 안 해. 그러면 사람이나 꽃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실존인 실체인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을 일원상이라 그래. 마음을 공통적으로 표현할 때 일원상이라 표현.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는 신불 일원상, 마음 부처님 일원상에서 일원상 모시고 그 아래다가 신불 일원상 이렇게 글씨로 썼었어요. 신불 일원상,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일원상이 곧 마음이요 부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사부를 대할 때 속에서부터 발현되는, 밖으로 발현되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로부터 형상 없는 진리 안에서 형상 있는 세상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은 이거를 일원상의 진리의 작용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모든 실상은 곧 은혜이시다. 일원상이 사은으로 화현되어 나오는데 그 사은은 은혜 아십니까? 은혜예요.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오는. 이걸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돼. 사람들은 즉석에서 해. 누가 그러냐? 즉석 반응이에요. 안에서 안 나와.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순역 간에, 선악 간에 즉각적이에요. 주고받고. 안에서 나오더라 안 해요. 안에서 나오는 자를 삼학이라 그래요. 삼학의 심법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하려면 안에서 나와야 돼. 그죠? 이 형상, 텅 빈 형상 없는 마음에서 한번 탁 그치고 소화해야 돼. 소화해서 거기에 응해야, 그래야 은혜를 창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마음을 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원망할 일이 돌아와. 또 내가 피해를 입는 해독이 돌아와. 그럴 때 그 마음을 통해서 돌린다 이 말이에요. 한번 회전을 시켜. 그래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마음으로 안에서 밖으로 은혜와 감사의 꽃을 잘 피워내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정이 꽃필 것이고 그 사회가 꽃필 것 아닙니까? 그 대산중사님 말씀은 일원화를 피워내자. 그런 말씀이야. 일원화를 피워내자. 일원화가 뭐입니까? 그것이 안에서 밖으로 이론상을 신법화해서 발현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 종자를 한번 보세요. 종자도요. 제가 장수교당을 처음에 교무로 갔는데 교도님들이 그 교당 밖에 그 터전 그 밭이 옥답이라고 그러죠? 문전옥답이라고 그런 문전옥답이 있어 장수교당에. 거기다가 교도님들이 다 와서 이제 뭘 갈았어 이제. 이제 싹을 나게 하는 건 내 책임이야. 물을 줘야 되니까. 어떤 분을 가서 막 물을 막 줘서 너무 많이 줘갖고 이 흙이 부서지고 싹이 안 나. 큰 문제났더만 싹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 굳어진 흙을 이렇게 뚫뚝 들려봤더니 아 그것들이 말이죠. 나는 떡잎이 이렇게 올라오는 줄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더만. 뿌리부터 내려. 그리고 이제 뿌리를 근본해서 이제 떡잎이 올라와. 그게 바로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면 땅과 물. 그를 향해서 내리거든. 그러죠? 우리가 마음을 낼 때에도 그 뿌리를 사은의 은혜에 뿌리를 박아야 해, 먼저. 그것이 사은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항상 바깥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은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보은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은의 보은사상이에요. 은혜를 이미 입고 있으니 너가 보은의 뜻으로 은혜를 베풀어라. 아시죠? 이게 의무화하는 거. 이게 도덕성이 있다고 하거든. 이렇게 은혜와 감사 생활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사은의 마음이 사은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원만한 광명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사은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가 하는 이런 그 다른 마음이 아니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은께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웃으면서 대해봐봐. 더 악해지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냥 악은 악으로 이렇게 대치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내 말을 이어서 하고 있지.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또 대인전문 할 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말씀이죠. 신앙인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현실적이에요. 신앙하는 사람은 무엇을 신앙하나 안으로 형상하면 진리를 신앙한다. 나는 너의 근본 마음을 믿는다. 내가 선하게 대하면 네가 지금은 악하지만 반드시 선으로 돌아올 그런 지향적인 너라는 걸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국량이 탁 열리고 큰 마음으로 대해야 은혜 생활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분리문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분리문은
사은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그걸 뿌리로 연해서 깨달음으로 연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분리문이 되죠. 깨달음이 없으면 사은 은혜는 은혜대로 내 마음은 마음대로 연하지 않아. 깨달음이 있으면 그 종자에서 먼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종자와 같은 것인데 먼저 사은의 은혜에 깨달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 말이죠. 법신불 사은이시 하고 믿음이 있다는 뜻은 이런 뜻이요. 이런 뜻이요. 모든 것은 가능한 세계. 이렇게 되면 그분은 아주 통달한 분이죠. 통달. 막상은 기분이 나쁘니까는 잘 안 되지만은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면서 고요히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하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그렇게 해버렸으면 자 그렇게 이제 즉감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원망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과 감사 생활의 방법. 원망 생활을 왜 원망 생활을 하게 되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때는 어떤 방법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은 차별 세상이죠.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 마음도 갖다 가지면 다 틀려. 이 몸도 다 틀리고 행동도 다 틀리고 다 틀려. 하나도 같은 것이 없네. 같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거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고. 그래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 세상이요. 차별 세상의 인과를 믿고 차별 세상이 왜 차별 세상이 되었나? 인과 때문에 그러거든. 본래는 하나고 똑같은데 동일한 건데 인과 심신작용 심행을 달리함으로 그에 따라서 인과보응에 의해서 전부 차별적으로 마음이, 몸이, 행동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과로 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먼저 경계에 대해서 안분할 줄 알고 아, 내가 지은 바로구나. 내가 지은 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벌써 안분하고 분발해서 아, 그러면 되겠나? 분발해서 부활시켜야 돼, 자기를 부활시켜야 돼. 하기가 어렵겠죠? 아, 어렵겠죠? 즉흥적으로 잘 안 돼요. 그걸 차차 해가면 숙달이 돼요. 숙달이 돼. 그래, 인격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렇게 마음을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신법화해가지고 마음을 부활시켜. 거듭나는 마음으로 쓰고 자꾸 하면 주변에서 아 그분은 참 인격자다 이렇게 존경하게 돼. 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잘 풀리죠. 잘 풀려. 예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심을 돌릴 줄 알아야 되겠죠. 가령 내가 아주 가난한 사람 말이에요. 그럼 부유한 사람을 대하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 일방적으로 도와달라고 아니요. 그냥 미움 아니요. 가난한 사람은요 괜히 부자 미워해요. 근데 형제간에는요 안 도와주면 원망해요. 형이 되하고 동생이 되하고 안 도와준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죠? 원망심이나 미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래서 원망심이 나는 거거든. 이거를 돌려야 된다. 돌려라. 친족 간의 경제적인 문제로 그냥 대화를 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것을 돌릴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근검절약. 대중사님께서 처음에 원불교를 정당한 종교로 창교해 갈 때 타력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 전부 자력으로 어떻게 하면
자력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서 이 대회상을 이뤄갈 때, 회상을 이뤄갈 때 자력으로 어떻게 하면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 길을 밟아오니까 참 고난스러웠죠. 엿장사를 다 하고 오만 것을 다 했잖아요. 그때 그랬죠? 고난스러워. 타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밖으로 신통 이적을 나서라고 막 갖다 주는 것을 그냥 갖다 주는 것을 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죠. 갖다 주는 것이 만해갖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명예 싸움이 일어나고 한국 신흥 종교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원불교가 이와 같이 지금 4대 종교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것은 앞으로는 더 훌륭한 발전을 보이겠지만은 근검절약, 이소성대, 이소성대. 그렇죠? 우리 그 창립정신 가운데 다 들어있죠? 이렇게 그 자기가 그, 부족한 걸 느끼고 타력으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할 때 이런 그 어떻게 갱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근검절약, 이소성대, 또 일심함적, 또 뜻있는 이렇게 합력해서 일심함력도 그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 우리 그 우리 원불교 초창 단계의 창립정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력을 키워 이루어 나가야죠. 내가 부걸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자꾸 윗바닥에서부터 자꾸 키워 올려가는 그런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는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심을 내는 거이고 또 어떤 때 원망심이 나느냐 하면은 상대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빌어놓고 대종사님께서 언어를 막으실 때 대종사님께서 진두지휘로 하셨다니까. 모두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흙을 이리 부어라 저리 부어라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언어를 막았어요. 그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 겨울에 언어를 막아서 바닷물을 다 막는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일이 부스라 하니까는 대종사님을 가벼이 아는 거야. 저쪽으로 부서서 일부러. 그랬는데 그냥 팔을 해서 벼락같이 때리면서 무엇이 벼락치듯 등을 때렸어. 정신을 놓고 호수아비처럼 서 있었어. 그 사람이. 나중에서 깨어났어. 그래서 대종사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허라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일이 부르라는데 저리 부어버리는 거야. 일부러. 그런 일이 참 세상에 많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형제 간에도 일이 허라면 저리 하고 저리 하면 일이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 그죠? 네. 나하고 같이 온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원망심이 나거든. 그때 그럴 때 원망심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임명한 사람도 일을 시켜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럴 경우가 많아요. 직장사회에서도. 이럴 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켜서 일심합력이 되도록 하는 노력. 이것이 이제 신앙인이요 수행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온전한 생각으로 연마해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잘못을 거기에 두지 말고 아, 내가 지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도를 순서 있게 지혜롭게 그 뜻에 맞게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 왜 내 지도를 너는 안 따르냐?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내가 지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그를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그렇게 해서 일심합력이 되게 하는 그것이
만법손용이라 그래요. 성질이 악하고 성질이 그릇되고 버리장머리가 없고 이런 사람을 지도할 때에도 사람을 선용하는 것 아니에요?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용할 때에는 그만큼 내가 먼저 법력을 갖춰야 된다. 대무사님께서는 제가 얘기하죠. 황희천 선생님이 이제 원불교 없애려고 온 분인데 대중들이 전부 황희천 선생을 미워해. 원불교 없애려고 온 사람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사님은 정반대. 아주 귀해요. 귀하게 알고 사랑을 해주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야. 이 선생님 나도 전부 신을한다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자네는 아직 못 오겠어? 못 오게. 그래, 조물신은 안 했지. 지금 조물신만 걸란다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이 선생님한테. 그런데, 하루는 이 선생님 등을 두드리시대. 이천이. 예. 이천이가 있으니까 내 교화가 훨씬 잘 된다. 그러시대. 다른 사람들은 이천이가 있으니까 교화가 더 안 되는 걸로 알고, 오므리가 부서지는 걸로 아는데, 대형사님은 정반대로 봤다. 왜 정반대로 봤나? 이천생이 있으니까 대중이 아주 질서를 잘 지키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공부를 더 잘해요. 사찰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좋은 점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좋은 점으로 봐서 격려하면서 그걸 키워. 그리고 지도를 잘못하는 분은요. 그 안 좋은 면만 봐하고 차고 그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그럼 그 사람이 그 키워낼 수가 없잖아요. 요가지 부처님 심성은 한번 근본으로 일으켜. 근본으로 일으켜. 에? 그러죠? 네. 현상적으로 보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일으켜가지고 다 이렇게 찰수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건져주셨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원망심을 낼 때에는 자기 공덕과 우월성을 남이 몰라줘. 했는데 남이 몰라줘. 남이 몰라줘. 아, 그러면 좀, 그, 원망심이 좀 나지요. 또, 무엇으로 보나, 직연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품위로 보나, 연조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자기보다 내가 우월한데, 저기 나보고 인사도 않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불쾌하겠어요? 상쾌하겠어요? 불쾌한 건 당연하죠. 우월성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에 저것 봐, 저 못돼 먹었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상념이요. 보통 사람들은 상념이요. 이런 마음을 기초부터 진리로 바꿔놔야 돼. 아, 이것이 중생심이로구나. 이것이 중생이로구나. 저도 늘 문득 마음을 그쳐서 나를 반성해 봐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문득 탁 끊어놓고 그 자리를 탁 끊어놓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내가 중생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 이렇게 항상 각성하는 것이죠. 각성해서 보살도를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 생활을 할 것을 감사 생활로 늘 돌려야 사주팔자를 고치는 것이죠. 부처님 되시는 길이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생활에 부처님 되는 길이 있고 광대무량은 낙원 세계에 이루는 하는 길이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제6조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타력. 의지해서 사는 생활. 좋아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후원할 때도요, 자력으로 하면 다 돼요. 자력으로 다 하는데 자꾸 도와준다고, 도와주면. 그건 못 쓴 거예요. 과잉 그 혜택이요. 과잉 혜시요. 그죠? 몰라. 부모가 이 짓거리를 한다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과잉 은혜를 베풀어. 과잉 사랑을 해요. 그러면 아들 버려놔.
그죠? 당연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자력으로 할 수 놔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꽃을 심어놨더니, 자꾸 이 물이 꾸준거리지 않고, 그냥 하루 만에 물을 갈아줘야, 아이고, 내가 괜히 연꽃을 심었다. 그랬는데, 요즘은 다 달관해가지고, 속에다 자갈을 쫙 깔아놨더니, 물이 사흘이 가도 말고, 고기가 후정거렸던가 봐. 근데 그때 나한테 누가 그려? 연이라는 것은 자생 능력이 있고, 자정 능력, 서로 그 맑게 하는 자기가 갖춘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냥 놔둬버리라. 썩든지 골든지 놔둬버리면 지가 알아서 올 건데, 무슨 그렇게 성가스럽게 물을 갈아주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고, 이것도 말이 맞지 않고, 이제 해보니까 경험이 나더만. 근데, 이 타력 생활, 타력에 의존해서 사는 생활은 참 좋지 않아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고 너무 도울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타력 생활에 의지하려고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네 마음은 너라 하는 사람은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나는 이름이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 능력은 어느 만큼이고 지량은 어느 정도고 갖춘 것은 어느 정도다. 딱 한계적으로 나는 누구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것을 탁 부정하시고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그런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원망부족 지공무상 이것을 자력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갖춘 능력자라 만능의 부처님은 능력자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자기 능력을 확신을 갖고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키워야 되고. 타력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한정없어요. 나무 발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자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그건 마치 등에 금을 진 동랑아치와 같아요. 금을 등에다 지고는 동냥을 들어 먹고 다녀. 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못 바꾸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바꿀 건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개인이라 하는 것은 정신, 육신, 그죠? 정신, 육신. 이 간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자력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적으로도 자력을 갖추고 육신 활동면에서도 자력을 갖춰야 그 개인적으로 원만한 자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활동면에서 타력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을 갖추어서 하라. 그런 조항이 이 조항이에요. 근데 우리 정신적인 자력, 이걸 비춰보더라도 정신이라는 것은 무한성이에요. 정신은 한계가 없어. 한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무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력 입지를 세워야 되겠죠. 자주력, 정신의 자주력, 정신의 자립력, 정신의 자활력.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적인 자력을 챙겨야 돼.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의식주 문제도 자력을 다 갖추어서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돼.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를 한번 반성해 봐야 돼. 내가 과연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인가? 늘 경계에 흔들려가지고 흔들흔들 늘 변화의 바람 속에 있는 사람인가 늘 진급하는가 하면 퇴전하고 퇴전하는가 진급하면 진퇴급을 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교무들이 출장을 자주 가면은 뭐라 그러는 거니 왔다 갔다 누구 그려
그러죠? 출장을 자주 가면 화려하고 보기 좋아. 응? 그런데 왔다 갔다 누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근본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비난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 자주력이 없이 경계에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안목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안에 정신적인 자주가 탁 깨어 있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자꾸 의뢰했어. 이거를 만법선용으로 하는 분이 있어. 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을 잘 활용할지언정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법은 좋죠. 여러 사람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의 능력을 내 것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자력은 망실해 버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것이 그건 등불 같아서 밖으로는 밝히지만은 안으로는 타들어가지고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죠. 안에서 자력을 밝힐 줄 알고 자력을 키울 줄 알고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망실해 놓고 자꾸 주변만 자꾸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맨 그 아랫사람만 부려. 부렸어. 지금 시대는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자 할 일을 남자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바보라고 바보죠. 바보 취급을 했죠. 요즘 세상은 정반대가 됐죠. 응? 요즘 오히려 남자가 여자 할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더 많이 하고. 몰라 내가 이 말 잘못하는 거는 몰라도 자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남에게 의뢰하지 말고 자력으로 하라. 예. 저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의지하려고를 통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로 한 분이 인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평가를 들어요. 그냥 나보고 그냥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냥 그런다니까 직접. 그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면 그것도 자숙할 일 아니겠어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되 남한테 의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의뢰하기 쉽습니다. 재산이 있다 해서 그냥 놀거나 낭비하지 말아야죠. 잘 아시는 일이죠? 재산이 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 뭘 더 볼같이 벌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능력으로 재산을 더 갖추어서 무엇에 쓰느냐가 문제죠. 공익사업에 쓴다든지 얼마든지 쓰는 요령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냥 놀자. 어느 분은 내가 교화 선상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느 교도님이 그 봉고차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봉고차가 나왔어요. 그때 그 봉고차를 딱 샀어. 그걸 저를 한번 오라고 하고 그야말로 봉고차 산 잔치를 해서 저도 이제 잘 얻어먹고는 그분이 뭐라 그런 거니 이참은 가지면 팔도강산 저를 다 구경할 수 있다. 그 좋은 말이죠. 그 차에 가족을 태우고 봉고차가 처음에 들어서 아주 경이적으로 보이는 때예요.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면 그걸로 놀 생각을 해요. 놀 생각을 해요. 해외여행도 좀 가야 되겠고 무엇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누가 옛날 노래에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 5번째 비행기도 한 대 사놓고 한다더니 그렇게 꿈을 꾸어 그러잖아요. 그 재산가들을 보면은 막 재산을 축적을 해요. 축적을 해요. 그래도 또 벌어. 그런 사람 실패하더만. 나중에 보면 실패해요. 공익사업에 쓸 자리에 잘 쓰면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면서 돈도 벌고 잘 쓰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부모 형제 간에 타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신법을 쓰는 분이 꽤 많이 있죠. 이것도 좀 금기사항이에요. 상속재산이 있어 봐봐. 나중에는요, 상속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 결단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처럼 다 공도 희사해버리거나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냥 미지근하게 놔두고 가거든. 왜 인심이 이렇게 싫으니까. 아, 너 큰아들을 주자니 작은아들이 원망하고 작은아들을 주자니 이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러고 가면 나중에 재산 싸움이 일어나더만. 자녀 간에 법정에서요, 서로 고소해갖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가정적으로도 형제 간에, 이렇게, 그, 자력 생활을 하려고 않고 타력 생활에 의존하는 가풍이 일어나면 재산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신성품 14장에 그 지가 있어. 그 김정각님이 계셔. 김정각님 누군 거니? 대리사님 법 쓰러질 때 앞에서 조는 사람 들고 있어서 그 보기 싫기가 하마보다 보기 싫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당사자가 김정각님이요. 근데 그 김정각님이 입교해가지고 대리사님 이제 슬하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늘 습관처럼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이다. 부모 원망부터 시작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난 사람이다. 또 있어. 나는 자녀를 잘못 만난 사람이다. 그러니 부모, 남편, 자녀 다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다녀. 대화를 하면 그 사람 자기 그 속에 품은 말을 해요.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사막이라고 지었는가? 세 가지 불만족으로 살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자녀를 잘못 만났다는 게 이름을 사막이라고 지어줬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장이 와서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 많이 해서 이제 깨달음이 생겼어. 그 대웅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대웅사님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모두가 다 내 잘못이군요 하고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네 이름을 정각으로 바꿔라. 그래 정각이 됐어. 그러죠? 정각. 그 이름이 뜻이 있어. 이 깨달음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그런 부처님은 능력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내 자력을 내가 깨달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근검절약, 이소성대, 일심합력 이런 그 창교정신 같은 이런 정신으로 신분우성의 이런 진행사 쪽 정신으로 내 자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성량의 가능성이 나에게 갈마져 있다 것이죠. 그걸 키울 생각을 않고 자꾸 타력에 의존하면 좋은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그것을 무한정, 무진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강자, 약자 간의 자력 생활을 해나갈 의무와 책임이 참 많죠. 사회적으로도 강자, 약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타력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으로서 사회적인 입지를 발전시켜 나가야죠. 특히 그 사회로 나갈 때는 자꾸 뭐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요. 한국 좀 봐. 한국도 참 6.25 때 잘못했으면은 어찌 됐어요? 그냥 북한 사회 되어버릴 것 아닙니까? 공산당 먹힐 것 아닙니까? 맥아더가 그렇게 그 이번에 영화 봤죠? 맥아더가 그렇게 현명하게 의지를 갖고 그렇게 나라를 건져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유 혜택을 입고 또 미국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10대 최산국이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은혜 입을 때는 미국이고 우리가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고 은혜 베풀 줄은 모른다면 그렇죠? 서로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상자관계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메가드 원수 동상을 끌어내려라 그러거든. 지금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다 탈취해간다. 어? 하나를 주고 둘을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은혜를 입었으면 같이 해야지요. 우리도 은혜를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상자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점도 펑 많아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그럴 일이 참 많아요.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밖으로 의존도가 높아요. 늘 무엇을 은혜를 입으려고만 해요. 자력갱생을 말하는 그런 뜻을 갖춘 일이 퍽 적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면 부자를 욕한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욕하지 말고 정당한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부자가 되도록 정당한 노력과 정성을 잘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참 고난한 생활이 얼마나 그 많은 과정에서 고난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오랜 고난의 시간 고난이 참 큰 자본이 되어가지고 그가 나중에 성공할 때는 아주 무한정 성공할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아주 지속적으로 해나오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문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해나온 것이 나중에 연조가 많아질수록 성공률이 높아요. 그건 아주 무한대로 꽃이 활짝 피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다 중간에 사그라져보고 노인 되면 할 일도 없어. 노인 되면 할 일도 없어요. 자력으로 사는 사람은 노인이 되었거나 어쨌든 다그 일이 있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은 할 일도 없고 정신이 퇴전해 있죠.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도 욕하지 말고 강자가 될수 있도록 잘 노력을 쌓아야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법질서를 잘 준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냐고 대중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어떤 원로님이 이 원로원으로 들어오는 길에 노란선 두 줄이 딱 행길에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익산 쪽에서 들어올 때는 원로원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딱 짬을 보니까 여기서도 차가 안 오고 저기서 차가 안 오거든. 슬쩍 들어갔던가 봐. 아, 조금 있으니까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더래. 그래가지고 위법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입니까? 그렇잖아요. 법은 이러나저러나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밉들 않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도로에 서 있는 경찰이 밉기만 한 거예요. 저 경찰 또 나와 있네.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이 사회적으로 자력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회적인 공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항상 타력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력으로 갱생하고 부활하는 원만구족 지공무상한 자기의 힘을 무진장한 자기의 힘을 잘 발현시켜서 진급하면 진급할수록 자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참그 사회의 모범이 되고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을 만듭니다.